진짜 시황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요? 일주일에 한 번 이분 뵙고 또 시장의 뒷이야기들 들어보고 있습니다. 유한타증권 금융센터 도곡본부점 김진 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부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근 우리 투자자분들 사이에서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는 이야기를 준비하셨다 들었습니다. 네. 유가 얘기해 주신다고요? 뭐 말씀드리기 상당히 좀 워낙 핫한 이슈라 네. 좀 되게 조심스럽기는 그쵸, 한데요. 그렇죠. 욕먹을 각오로 워낙 제 생각은. 많은 분들이 또 투자를 하고 계신 상황이라 더더욱이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도 네. 네. 네, 욕먹을 각오로 그래도 제 생각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부터 시작할까요? 네, 일단 뭐 유가가 어떻게 될까? 네. 뭐 사실은 저도 원유 선물 커머더트 트레이더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요. 예측 자체가 또 불가능하기도 하고요. 네, 근데 유가를 좀 주식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네, 그 네. 차이부터 조금 짚고 넘어가 보자 네, 이런 좋아요. 생각입니다. 네. 일단 뭐 지난주에 뭐 만기 때 롤오버 되면서 마이너스까지 진행을 했고 맞았죠. 또 반등을 하는 척하더니 또 간밤에 또 급락을 또 하면서 20% 이상 네네 네. 변동성이 여전히 큰 상황입니다. 근데 주식은 지난 3월에 급락을 했는데 정말 V자로 강하게 반등을 했잖아요. 네, 네. 그럼 유가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유가는 좀 그러기 어렵다라는 생각입니다. 일단 주식은 주가는 미래를 반영한다고 하지 네, 않습니까? 네. 그래서 주식을 투자하는 사람은 현재 가치보다는 미래 가치에 좀 더 높은 비중을 둬서 투자를 하죠. 근데 이제 원유 선물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미래 가치에 높은 비중을 두면서 투자하시는 그런 투자의 논리를 가지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아요. 물론 뭐 그중에 원유 선물을 전문적으로 트레이딩 하시는 금융 트레이더들도 계시지만 실제로 원유 선물을 트레이딩 하시는 상당분의 사람들은 네. 실제로 원유를 사고 네. 실제로 원유를 팔아야 되는 그런 뭐 에너지 기업이나 아니면 뭐 도매상들이나 이런 데 헤지 트레이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주식은 앞으로 얼마 후면 굉장히 좋아질 거야. 이 미래 가치에 포커스를 맞춰서 현재 포지션을 잡기도 하는데 네. 원유 같은 경우는 실제로 현재 상황에서의 수요와 공급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영향이 훨씬 더 많이 네. 진행이 되는 게 가격을 일반적입니다. 측정됨에 있어서 뭔가 주식은 기대감이라는 것이 플러스가 되는 시장인 것이고 네. 원유는 주로 조금 더 매도를 한다고 하면은 제가 원유를 팔았던 가격을 네. 고정시키기 위한 그런 헤지 트레이딩이 훨씬 더 많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의 원유의 가격은 주가가 좀 형성되는 구조가 다르다. 네, 이 네, 부분은 네. 조금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그러면 실제 수급 상황을 보자라고 보면 뭐 많이들 이야기를 하십니다만 원유는 지금 현재 절대적으로 수요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보면 최근에 자연 수요 감소분이 1일당 2천만 배럴 정도 된다고 해요. 근데 공급량을 조절한 지금 상황이 1일당 900만 배럴 정도를 줄이고 있으니까 하루에 매일 1,100만 배럴 정도가 남습니다. 그 증감 부분으로만 쳐도 그런 정도의 수준인데요. 지금까지는 이번 코로나 사태 이전까지는 사실은 공급량을 조절을 해서 유가를 조정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렇죠. 근데 공급량을 조절을 하면서 유가가 조절이 됐던 그 시점은 항상 일정한 수준의 수요가 존재할 때거든요. 근데 지금은 수요가 상황이 다르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공급량을 조절을 해서 유가가 안정을 찾을 수는 있습니다만 네, 이게 네. 상승으로 바뀔 것이냐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상황 보면 미국에서는 원유 저장고의 소진율이 지난주까지 해서 80%가 넘었다고 하고요. 그게 다음 달 5월 달이 되면 100% 소진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얘기가 뭐냐 그러면은 원유를 생산하는 만큼 계속 저장고에 쌓아놓고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재고가 쌓이고 있다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유가가 안정을 찾을 수는 있습니다. 공급량을 추가적으로 조절을 하면서 안정을 네. 찾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주가처럼 미래 가치를 크게 반영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현재는 수요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쌓여져 있는 재고를 처리해야 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우리가 4월 달에 경험한 주가 같은 그런 V자형의 반등은 조금 네. 어렵지 않을까라는 네. 게 커머더트 트레이더가 아니라 주식을 투자하는 사람으로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네. 뭐 재고가 많이 쌓여 있고 게다가 저장고마저도 이제 부족하다라는 얘기까지 흘러나오고 있는 지금이잖아요.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 투자자분들이 많이 가담을 해 있는 원유 관련
원유 선물 관련 ETF, ETN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도 보니까 ETN은 거래 정지에 들어간 상품들이 다수 보였고요. ETF 같은 경우도 원유 선물 뭐 WTI 뭐 기준으로 한 뭐 ETF를 보더라도 10% 이상의 급락으로 돌아선 채 진행이 되기도 했고요. 오늘은 그래요. 오늘은 이제 간밤 뉴욕 증시, 유가가 급락을 했으니까 이렇게 떨어졌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요부치 그래도 반등을 했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게 유가가 반등한다고 해서 관련한 상품이 덩달아 반등하는 건 또 아닌가 보더라고요. 네. 관련한 이야기를 좀 풀어주세요. 예, 말씀하신 대로 ETN, ETF, 그러니까 다 합해서 ETP라고 하는데요. 이 ETP엔 원유 관련한 ETP에 많이들 투자를 하신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 보면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이 ETP, 원유 관련 ETP 투자가 굉장히 급증을 했다고 해요. 미국에서도 젊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웹사이트에 가장 많이 거래되는 종목이 유가 관련한 ETF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이제 개인 투자가들의 비중이 갑자기 늘었고 급작스럽게 이제 거래 대금이 확 늘어난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 이 중에는 상당 부분 단기성 투자 자금이 급격하게 몰려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단기성 투자 자금이 급격하게 몰리다 보니까 괴리율도 크게 발생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단기성 투자 자금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건 유가가 제 생각과 다르게 급격하게 반등을 한다고 하면 그 급격하게 반등하는 시점에서 이 단기성 유입분은 모두 다 매도로 바뀝니다. 반대로 얘기해서 매물이 급격하게 반등을 한다고 해도 매물이 쌓이는 구조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단기성 자금이 많이 모였을 때 실제로 가격 추정이 좀 어려워지는 부분이 수급상으로 존재를 하고요. 두 번째는 일반적인 견해로 유가가 급격하게 오르지 못한다라고 본다면 이걸 가지고 기대 수익이 조금 낮춰서 잡으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이거는 저는 항상 동의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기름이라는 건 앞으로 10년, 20년 동안 우리 인류가 가장 많이 사용해야 되는 에너지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버티면 이깁니다. 이길 수 있어요. 기름을 사서 버티면 이길 수 있습니다.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100% 동의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내가 버티고자 하는 이 상품이 어떤 것이냐에 대한 문제가 있을 텐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투자하고 계시는 ETP 상품들은 계속 원유 선물을 기초자산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마켓메이커들은 월별로 만기가 떨어질 때마다 이걸 계속해서 롤오버를 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이 롤오버에는 계속해서 비용이 발생을 하고요. 그런데 세상은 공짜가 없기 때문에 이 마켓메이커들이 자기들 돈을 내고 롤오버 비용을 감당하지 않습니다. 쉽지 않죠. 당연히 ETP 가격에 그 가격을 포함이 되는 거죠. 반영시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유가는 오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 유가가 오르는 폭만큼 ETP 가격이 계속해서 충분히 따라갈 수 있을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단기의 수익이 안 나면 혹은 많은 분들이 단기의 수익이 안 나면 장기로 포지션이 바뀌어버리는데 그렇죠. 네, 그런데 사실은 이런 커머더티 관련한 상품들은 배당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로 투자를 했을 때 복리 효과가 그렇게 크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감안하셔서 기대 수익을 조금 낮추시면 그래도 제 생각에는 수익은 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기대 수익만 좀 낮춰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급락을 더해가면서 뭐 해당 그 ETF나 ETN을 발행한 그 증권사에서 그 상품 구조를 조금 변경했다라는 뭐 공지를 냈어요. 그러면서 투자자들의 원성을 더하기도 했고 유가가 반등에 성공을 해도 덩달아서 오르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 또 요 며칠 사이에 이제 벌어지곤 했었는데요. ETN 같은 경우는 뭐 아예 상장 폐지에 대한 이야기들도 막 조심스럽게 나와서 공포 심리를 좀 조장하는 것 같아요. ETF, ETN의 상장 폐지 뭐 가능성도 뭐 이런 상품 구조상 있는 거예요? 저도 정확하게 법률적인 부분이라서 가능한지 안 한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사실은 ETF라는 게 펀드지 않습니까? 그 펀드면 사실은 청산은 가능합니다. 모든 수익자들에게 수익을 다 돌려드리면 청산은 가능한데요. 지금 같은 경우는 문제가 되게 심각한 상황이라서 그런 결정이 쉽게 결정될 거라고 보여지지는 않고요. 일단은 거래가 좀 끌려가지는 싶은데 괴리율이 높아지니까 반등을 해도 저번에도 저도 뉴스로 봤습니다만 우리가 ETF 하한가 폭이 30%로 제한되어 있으니까 NAV 정확한 가격을 반영을 못해서 그 다음날 반등을 했는데 또 떨어졌잖아요. 그
가격 반영을 못하는 거죠. 네, 네.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나마 관련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요. 이제는 남은 시간은 시장 전체에 대한 이야기를 좀 챙겨볼까 합니다. 우리는 이제 내일까지만 뭐 시장을 바라보고 이제 또 쉬어가는 주간이잖아요. 하지만 네. 챙겨야 할 이슈는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예. 특히 이번 주 같은 경우가 이제 이벤트가 굉장히 이벤트가 완전 풍년인 한 주인데요. 한 크게 굵직하게 한 세 가지 이벤트 정도가 네.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이벤트는 뭐냐면 통화정책 이벤트입니다. 오늘 BOJ가 있죠. 통화정책 발표를 하고요. 29일에 FOMC의 통화정책 네네. 발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30일에 ECB의 통화정책 발표가 있어요. 보통 이런 통화정책 회의는 시장에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을 주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냉정하게 볼 때 이건 모멘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올 게 없다라고 생각하는 건가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네. 모든 사람들이 다 아니까. 아, 알고 있는 것에는 움직이지 네네. 않는다. 네. 모든 사람들이 지금 여기서 중앙은행들이 크게 생각을 잘못하지 않고서야 매파적인 발언을 하겠습니까? 네. 안 하겠죠. 예, 절대 안 할 것 같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미 이런 통화정책을 기반으로 주가가 오른 상황에서 네. 통화정책이 추가적인 어떤 모멘텀이 될까? 이 부분은 별로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노이즈 정도로 하나 정도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예, 두 번째가 이제 기업 실적 이벤트인데요. 이번 주가 이제 미국 S&P 500 기업 중에 한 38%가 대거 기업 실적이 몰려있는. 포진돼 있네요. 네, 그런 주인데요. 기업 실적도 큰 모멘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주가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래 가치에 대한 투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지금까지 기업 실적을 발표한 미국 기업들을 보면 80% 이상이 다음 분기 가이던스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자기들도 모르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면 현재까지 지금 발표되고 있는 기업 실적은 사실은 지난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의 분기가 두 달 정도 포함되어 있는 실적이고 네. 앞으로의 기업 실적 가이던스가 중요한데 이거는 기업도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 크게 주가에 영향을 뭐 종목별로 영향을 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삼성전자도 얼마 전에 하이닉스도 발표를 했을 때 낸드나 자기의 D램의 수요가 가수요인지 진짜 수요인지 구분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서로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 발표가 그렇게 큰 이벤트는 아닌 것 같고요. 마지막이 제일 중요한 이벤트로 보여집니다. 치료제 이벤트인데요. 30일 날 길리어드 사이언스사에서 치료제 임상 결과를 발표를 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거는 가장 큰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치료제가 발표가 되면 지금까지의 모든 국면에 대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렇게 본다고 하시면 종합적으로 볼 때 많은 이벤트가 있는데 대부분은 노이즈다. 단 우리가 연휴가 들어가고 나서 오히려 중요한 모멘텀이 잡혀 있다. 네. 이 점을 좀 상기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이러다 보니까 오늘 내일 이거 주식을 팔아야 돼 말아야 돼를 고민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네. 간단하게 대응 전략 5월 그림을 그려주신다면 어떨까요? 저도 제일 알고 싶은 부분인데요.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포지션을 다 지울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네. 지금 최근에 종목별의 동향을 보면 그런 흐름들은 분명히 보인다. 단 치료제가 게임 체인저가 되면서 국면을 바꾼다고 한다면 현재 가장 약했던 종목들이 오히려 더 세질 수도 있다. 어저께 우리나라의 은행주처럼. 그렇다라고 본다면 종목들이 아주 급박하게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대응할 수 있는 여유 부분은 조금 가지셨으면 좋겠다. 만약에 치료제가 안 좋은 결과가 발표돼서 시장이 하락을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엔 리스크 관리도 필요하니까요. 그래서 일정 정도 여유를 주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오늘을 한번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유한자증권 금융센터 도곡본부장 김진 부장과 함께했고요. 함께 인사드리면서 저희 마칠게요. 출발 마케도니아였습니다. 고맙습니다.